이건 48블록. 그리고 이건 긴급 문서가. 네, 안녕하세요. 비아에어메일에서 꿈꾸는 파일럿 메일보이 역할을 맡은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생텍지비리의 야간 비행을 이제 모티브로 했고요. 그리고 1920년대 파일럿들의 이제 운항 일지들과 각종 기록들을 모티브로 해서 신항로 개척 시대를 살아가는 데의 인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꾸고 또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에서 리비에로 역할을 맡은 황만익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는 일을 할 때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어떤 과정 중에 또 실패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은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저희 작품을 통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상적인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메시지 쪽으로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묻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비아에어메일에서 파비앙 역을 맡은 배우 송은근입니다. 원작이 있는 만큼 또 이제 각 배우 4명이 보여지는 그 쌓여있는 감정의 캐릭터들이 되게 명확해서 그 점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음악이나 이런 무대적인 요소들이 좀 합쳐져서 보여지는 그런 정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심 있게 보시면 좀 재밌게 공연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가이자 파비앙의 아내 로지 역할을 맡은 배우 나하나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뮤지컬은 음악이죠.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소재를 음악에 녹여내기 위해서 포네틱 코드나 모스보호 같은 것들을 음악에 이제 활용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죠. 각각 서로 다른 인물들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그런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딱 4명만 나오는 이제 저희 4인극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제 책임지고 가야 하는 이제 무게들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믿고 그 호흡을 하는 과정이 되게 이제 촘촘하게 심층적으로 잘 쌓여가는 극이기 때문에 네, 그 케미를 다른 극보다도 더 이제 잘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비아 에어메일은 3월 7일부터 15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4명의 배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륙합니다.